아델, 왜 자꾸 따라해? 대체 왜? 각오해야 할 거야. 나 어때? 나만큼 예뻐. 가자. 그녀처럼 보이기, 그녀처럼 걷기, 그녀처럼 사랑하기. 우후의 새로운 영상에서 친구를 완벽하게 따라하는 하루를 확인해보세요. 큐피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여길 봐! 듣고 있어요, 교수님! 목표를 정하고 조준한 다음 쏴! 명중! 저기! 오! 여신이다! 나 펜 좀 빌려줄래? 그는 준비가 됐어요. 조는 준과 사랑에 빠졌죠. 이제 네 차례야. 준에게 조준해봐. 알겠어요. 이런! 화살이 빗나갔어요. 존, 사랑해. 큰일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잘못된 사랑이야. 죄송해요, 교수님. 이제 아델이 준과 똑같아지고 싶어해요. 그래야 존이 그녀를 사랑할 테니까요. 자료를 좀 수집해야겠어. 먼저 걷는 방법을 따라해야지. 그리고 먹는 음식도. 생긴 것도 따라해야 돼. 어? 거기 누구야? 난 너가 될 거야. 무슨 일이지? 오,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부케가 왔네. 꽃병에 넣어둬야지. 내가 보고 있어, 준. 안녕하세요, 미용사님. 최대한 빨리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앉으세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알려줘요. 이 여자와 똑같은 머리요.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시작할게요. 됐어요. 우와, 준이랑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아. 진짜 내 모습인가? 완벽해. 고마워요.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준이 운동 중이에요. 그리고 아델도 노력하죠. 좋아, 따라쟁이. 누가 더 강한지 보자. 이제 플랭크를 해요. 준은 아주 잘하죠. 아델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고 타이머를 시작해요. 플랭크를 오랫동안 하는 건 힘들죠. 준은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 기록을 깰 거래요. 아델, 나 포기 안 할 거야. 아직 진행 중인데 힘이 빠져가요. 준은 겨우 유지 중이네요. 흥, 겨우 이 정도야? 플랭크는 훨씬 힘들 줄 알았는데. 난 간식 좀 먹으면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을 위한 셀카도 찍어야지. 머리도 고치고. 아델, 그만! 나 포기할래. 너무 불공평해. 어떻게 그렇게 강해? 불쌍한 준, 그냥 쉬고 있어. 이제 겨우 10분인데. 약해 빠졌어. 이제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난 껌을 좋아해. 오, 내 사랑. 너가 하는 건 뭐든 완벽해. 난 풍선 부는 것도 좋아해. 봐! 도전을 받아주지. 준보다 더 큰 풍선을 불 거야. 가지고 있는 껌이 다 필요해. 아델의 풍선이 세계 기록을 깨고 있어요. 우와. 이런, 너무 커요. 고마워, 아델. 전부 껌으로 뒤덮였어. 미안해, 얘들아. 아델, 너 너무 웃기다. 내 사랑은 껌에 덮여도 사랑스러워. 이런, 교정 선생님이에요. 정학이야. 오, 내 사랑 준. 뭐? 존, 앞 좀 보고 다녀. 옷에 다 쏟았잖아.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됐어, 나한테서 떨어져. 안녕 존, 나 옷이 젖었어. 닦는 것 좀 도와줄래? 싫어, 너 이상해. 존, 봐,
내가 휴가 갔을 때야. 한번 봐줘. 아들, 저리 가. 안녕 얘들아. 오늘은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날이야. 여기 내 치와와. 아, 너처럼 아름다워. 내 사랑. 너무 귀엽다, 준. 착한 강아지. 작은 천사다. 그래? 모두가 준의 반려동물을 사랑해요. 하지만 제 반려동물은 아직 못 봤죠. 얘들아, 여길 좀 봐. 저거 기린이야? 어떻게? 퍼시발 씨를 소개할게. 내 펫이야. 사랑스럽지? 강아지보다 훨씬 멋져. 시험을 보고 있어요. 준은 항상 그랬듯이 컨닝을 하네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뭐야? 컨닝 페이퍼? 이리 내! 너 컨닝해서 F를 받을 거야. 안 돼요. 운이 나빴어. 내 사랑. 다시 풀기나 해. 존, 멍 때리지 마. 빨리. 나도 준처럼 점수를 못 받아야 돼. 벌써 답을 다 썼는데 어쩌지? 내 스스로의 답을 컨닝해야겠어. 어서요. 레디어스 선생님, 눈치채요. 제가 컨닝 중이라고요. 진심이에요? 지금은요?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정확 주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저기요. 안 보이세요? 저도 F를 받아야 돼요. 그래, 그래. 날 설득했구나. 너도 컨닝으로 나쁜 점수를 줄게. 기쁘니, 아델? 그럼요. 존, 봐. 나도 F를 받았어. 준처럼. 저리가, 아델. 쟤 왜 저래? 모두가 준에게 집착해요. 화장지까지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델을 봐. 화장지가 붙었어. 꼬리처럼. 완전 이상해. 정답 확인하자. 목표를 정하고 화살의 각도와 궤적을 계산해봐. 여기 화살, 바람하고 저항력 계산도 잊지 마. 항상 날개털로 실험을 먼저 하는 거야. 네, 알겠지? 가서 해봐. 준과 친해지기 위해 사물함에 우정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안녕, 준. 저리가 따라쟁이. 봐, 우리 사물함을 꾸몄어. 틀렸어. 그건 내 사물함이 아니야. 우와, 내 사물함의 우정 스티커. 그래, 친구해줄게. 계속 꿈꿔 공부쟁이야. 널 위한 게 아니야. 대표 칵테일 하나 주실래요? 당연하죠. 여기요. 오, 내 사랑. 그래, 저도 똑같은 걸로 주세요. 네, 당연하죠. 아니요. 저 여자애가 시킨 거랑 똑같은 걸로요. 똑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요. 준, 너 너무 아름답다. 안녕, 존. 또 너야? 못된 따라쟁이. 안녕, 존. 잘 있어, 아델. 오, 내 사랑. 오, 준. 제 사물함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죠. 준, 내 천사. 안녕, 존. 아델, 내가 준을 보고 있을 때 제발 방해하지 마. 알겠어. 나도 사물 안에 사진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준은 내 얼굴을 하고 있어. 어때? 뭐? 또 이상해. 이것도 안 통하네.
저기 있다. 네 실수를 고칠 시간이야. 어린 큐피드. 여기 활. 아델을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해. 알겠어요. 여기 네 화살. 조준 조심히 해. 이번엔 완벽해야 돼. 바람과 저항력. 궤적을 확인하고 쏴! 내 존. 조준하고 이런, 안 돼. 또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아,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저희 영상이 재미있었나요? 친구를 따라해 본 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따라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